낙지에는 함량이 34mg 정도인데 네. 낙지에는 그보다 10배 정도인 340.1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낙지는 지친 소도 일으켜 세우고 네. 또 피로 해소에 그 도움이 된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낙지보다 훨씬 더 타우린 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 있어요. 네. 지금이 한참 제철인 그 쥐꾸미와 이제 바지락이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주 먹는 오징어와 게에도 타우린은 많이 들어있고 네. 또 바다향이 물씬 풍기는 그 멍게와 해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쥐꾸미와 그 바지락은 지금이 제철이어서 아주 맛있기도 하지만 타우린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천연의 그 자양 강장제, 피로 해소제, 원기 회복제라고 불릴 만큼 효능이 탁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효능이 탁월한 쥐꾸미와 바지락이랑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근데 저도 요새 몸이 계속 피곤한지 까라지고 바닥에 딱 붙어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약국에 가서 자양 강장제 있죠. 한 잔 쫙 네. 들이키며 힘이 네. 막 불쑥 솟거든요. 근데 그 자연한지 보면 뒤편에 뭐 타우린 함량 몇 퍼센트 이렇게 적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타우린과 해산물에 있는 타우린이 어떻게 동일한 건가요? 궁금하네요. 황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피곤할 때 사서 마시는 자양 강장제의 주성분이 바로 해산물에 풍부한 타우린입니다. 사실 타우린은 우리 몸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인 아미노산의 일종이 타우린인데요. 이 타우린은 인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 우리 네. 예, 몸 안에 그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몸이 피곤할 때 쓸개집에 피로물질이 섞여 나오게 되는데 네. 그 타우린을 섭취하게 되면 타우린이 간에서 담즙 분비를 도와주게 되면서 피로물질을 해독하고 배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돼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양 강장제에 타우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시 KBS